안녕하세요. 상을 봅니다. 그 추어탕에 넣는 향신료 있죠. 제피. 이게 바로 그 제피의 어린 잎입니다. 잎을 보드랑 걸 따서 이걸 김치 담아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는 제피 김치가 됩니다. 그럼 먼저 한번 씻어주겠습니다. 제피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. 고추장을 먼저 비벼보겠습니다. 이렇게 고추장을 자, 고추장이 이 정도면 종이컵 한 컵 정도 될 겁니다. 요게요 진간장은 3스푼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물엿이나 올리고당 아니면 매실청 있는 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넣습니다. 50ml 5스푼입니다. 제피 뿌리를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이 죽으면 먹어야 되니까 통에 담아 놓겠습니다. 꼭꼭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장아찌니까 싱겁게 담은 건 아니고요. 약간 짭짤하게 담아 놓습니다. 이게 지금 480ml짜리 통인데요. 꼭꼭 다 들어갔습니다. 이번에는 제피잎을요, 김치처럼 액젓을 넣고 양념을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춧가루를요, 종이컵 한 컵을 넣겠습니다. 자, 진간장을 한 개. 그러면 다섯 스푼입니다. 밥 스푼으로. 자, 이렇게 생긴 스푼으로 다섯 스푼입니다. 요거는, 자, 멸치 액젓. 요것도 다섯 스푼짜리. 다섯 스푼입니다. 50ml. 자, 저는 여기 물엿인데요. 그 꿀이 있으면 꿀도 사용 가능하고요. 올리고당 다 사용 가능합니다. 오늘 조금 단짠하게 하기 때문에 물엿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갑니다. 종이컵 한 컵에 물엿이 들어가고요. 이게 마늘입니다. 저는 냉동했던 마늘이라서 그냥 이대로요. 조금 굵직굵직하게 커트했습니다. 좀 알갱이가 좀 보여라고 굵직하게 했으니까 상관없고요. 다진 마늘은 한 3스푼만 넣어도 됩니다. 저는 종이컵 한 컵을 다 넣었습니다. 제피를요, 한 200g만 넣는데요. 저울이 있는 분은 한 200g 다리면 되지만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잡아서 자,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 정도면 100g 뭐 조금 더 넘을 수 있습니다. 있는데 그냥 이대로 넣겠습니다.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자, 이렇게 해서 이러면 200g 이렇게 하면 단짠단짠한 제피 김치 숨죽으면 바로 드시면 되고요. 이 제피 생잎으로 그 생선 조림, 뭐 추어탕 같은 데다가 넣으면 진짜 살아있는 제피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통에다가 꼭꼭 눌러서 넣어놓겠습니다. 김치 양념과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고추장 장아찌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 두면 오래오래 가거든요. 그러면 입맛 없을 때마다 조금씩 드시면 아주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요, 제피잎을 제가 말렸습니다. 이대로 있죠. 보관하면서 요리에 쓰실 때 손으로 이렇게 부벼서요 요리에 쓰셔도 돼요. 그 왜 우리 방아잎도 말려놨다가 요리할 때 이렇게 슥슥 문질러서 이렇게 쓰잖아요. 그럼 이게 향신료도 되고 생선 같은 거 요리할 때 사용하면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믹서기에다가 갈아서 향신료 가루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. 이렇게 기평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두면서 뭐 생선이나 추어탕, 매운탕 이런 데 다 쓰시면 됩니다. 그 제피잎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추어탕이나 생선 요리, 뭐 생선 조림 다 넣으면 이 제피잎이 향신료 역할을 하거든요. 파슬리 같죠, 생긴 게. 자,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쓰면은 이것도 또한 아주 맛있는 향신료가 됩니다. 제피잎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